않은데. 근데 우리 주진우 기자에게 나와서 그런데 주진우 기자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. 목사님들이 그 신자한테 무장이 해제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? 내가 세례를 줬을 때. 세례를 주면 아니, 그 얘기 하면 이 교회는 내 교인이야. 그 얘기하면 안 돼. 예. 취재 때문이잖아. 취재 때문에 일부러 세례를 받았다고. 세 번 잠시만요. 나보다 세례 많이 받았어요. 세 번이나 부활했네. 아니요, 저는 하느님 믿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는 합니다만 예. 신자는 아닙니다 사실. 예. 네 아직. 사이비 신자입니다. 취재를 위해서 세례받는 네. 척. 취재를 위해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가장 열심히 다닌 교회가 순복음교회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아주 큰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. 근데 그 최순실이 다닌 여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교회를 네네 최순실이 다니는 교회도 열심히 다녀봤습니다. 네 압구정에 있는 A 교회 그거 예. 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몇 개는 최순실이 다니는 교회. 네네. 근데 압구정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광림교회, 소망교회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들은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네. 아무튼 침내 뭐도 있고 다 있어요. 자, 네. 자, 아, 근데 참 대단한 대단하네요. 한번 받기도 어려운 세례. 야,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폭력을 조금 행사하고 시작했어요. 자, 마이크 잠깐 끄고.